근데 왜 우리에게 불법을 알려주고 불법을 전해주시고 이 땅에 오신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인데 우리가 왜 간센보살 명호를 부를까? 사시불공 때 간센보살 명호 부르잖아요. 석가모니면 석가모니면 이렇게 정근 안 하죠. 간센보살 이렇게 정근을 하는데 왜 우리는 간센보살님을 찾고 있을까요? 왜 간센보살님을 찾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을 찾지 않고.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 명호를 부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고, 사찰에서 관세음보살을 찾고 있다는 것은 부처님 말씀에 의거해서 잘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간혹 이 어떤 사이비 사찰이나 그런 데 가면 석가모니불 염불을 시키는 곳이 있어요. 그건 이제 부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그런 사찰을 보시면 되고, 이 부처님께서 이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관세음보살 명호를 불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관세음보살만이 친숙하죠,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아,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이유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렇게 권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찾고 있는 거구나. 이 관세음보살하고 또 굉장히 인연 있는 경전이 뭐가 있나요?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하고 또 이제 반야신경. 반야신경에 또 관세음보살이 나오는 경전이에요. 거기에 그 관자재보살 있죠? 그게 이제 관세음보살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명한 천수경이 있죠. 이 관세음보살의 특징이 뭐냐면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나오는데 하나의 모습을 하고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관세음보살의 모습을 하고 오지 않고 우리 중생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 중생들을 제도한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이 부처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부처의 몸으로 나타나고, 그 보살의 몸으로 제도가 되는 사람은 보살의 몸으로 나타나주고, 스님의 몸으로 제도가 잘 되는 사람은 스님의 몸으로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서 제도를 하고, 여자의 몸으로 제도가 잘 되는 사람에게는 관세음보살님이 여자의 몸으로 화하여서 여자의 몸으로 제도를 하고, 불교에서 관세음보살은 도처에 가서 중생을 교화한다. 이 중생 근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남자의 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자의 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제 그런다는 거죠. 우리한테 나타나서 우리를 제도하는 사람이 관세음보살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생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 중생을 제도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관세음보살 보문품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